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이단의 계수였던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또한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단 신천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 앞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대적해 하시고 또 저들의 실체와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라는 미끼에 호기심에 넘어가서 신천지 교리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신천지에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약 14년 동안 교주 이만희 씨의 수족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양의심 선언하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교회 신천지의 정체를 알리는 일, 그들의 포교가 얼마나 간사한지,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과 접촉을 하는지, 또 교회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는지, 또 그들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알려주면서 예방교육도 하고 또 나아가서 미혹되신 신천지인들을 상담해서 회심시키는 사역을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 제가 나올 때 신천지 교인들의 수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그들의 교인 수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신천지 창립일이 신천지가 만들어진 창립일이 1984년입니다. 84년부터 해서 2006년 말까지 4만 5천 명을 그들이 포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그들의 총회 보고를 보니까 인원이 8만 5,500명. 약 5년, 6년 사이에 그 수가 배가가 된 거죠. 8만 5,500명은 신천지에 이미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라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신천지인이 된 사람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정규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14,000명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카페나 공원에서 멘트맨으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그들은 복음방이라 하는데 그 복음방 수강자 수가 7,000명 그럼 지금 미혹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미혹된 사람 8만 5천 명, 지금 그들의 공부를 통해 미혹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많은 수들이, 인원들이 어디에서 신천지에 미혹이 됐을까? 불신자가 신천지 교리를 듣고 거기에 올인해서 지금 미혹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0%는 전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이 정통교단에서 잃어버린 양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형제요 지체들이 신천지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단 신천지의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우리의 문제라고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각 교회 다니면서 예방 세미나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시간마다 정기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이단에 대한 경계, 어떤 교단은 이단 경계 주일까지 정해서 매달 첫째 주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 정해서 이단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에 빠져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은 목자의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주의, 경계, 신천지 이단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미혹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거기가 신천지인 줄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가면서 마음 아픈 것은요,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이비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죠.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나는 절대로 신천지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본인은 신천지단이 접근해서 미혹할지라도 능히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 물론 그것이 믿음에서 발로된 거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단을 알고 분별하는 것과 막연히 그냥 확신을 갖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을 씁니다. 사이비단 신천지의 정체를 모르다 보면, 적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한 가족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가족 전체가 몸살을 앓고 친인척까지 몸살을 앓고 또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빠진 걸로 인해서 저는 이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자기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신앙을 등지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사이비단 신천지에 빠질 수 있냐는 거죠. 나가서 목사님 얼굴 보기 창피스러워서, 교우들 얼굴 보기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죠. 이단의 이런 역사, 우죽순처럼 돋아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사이비단의 이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우죽순처럼 돋아나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는 것을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바라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좀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를 보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의 처음 답변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24절에 주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주님께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나타나는 징조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 사이비단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등진다든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입니다, 그 빠진 영혼을, 가족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회심시킬까?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또 말씀하신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누가 그들을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병자의 영적으로 누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단에 빠진 사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그래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종말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종말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무장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평시가 아니라 전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능히 대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가는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취해야 됩니다. 서서 진리를 허리띠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도 신으시고 의로 신경도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도 가지시고, 왜? 저들이 악한 자들이 온갖 불화살을 화전을 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능히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냥 방어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그냥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런 방어적인 태세보다는 나아가서 성령의 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이론을 파해서 그들의 생각을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시키는, 도리어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이비단의 문제였습니다.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물의 역군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느냐 가장하는 자들이래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단 신천지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고 포장했다는 거죠. 가장하고 포장해서 와서 여러분들과 같은 색을 띠는 것처럼 접근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가 가려워서 호기심에 자극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처럼. 그래서 오늘 그 사이비단의 실체가 어떤지, 즉 신천지의 실체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단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워낙 신천지에 오래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단 있죠? 어디 있죠? 여호와 증인 다 아시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안식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또 무슨 형제교회, 지방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 증인회도 있습니다. 구원파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이단, 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 얘기는 100만이 넘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사역하는 이단 사역자들은 30만으로 추정합니다.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으면 그 교세가 다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장길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을 인용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해서 그걸 인용해서 그래서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상홍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세가 신천지보다 몇 배나 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이단은 모르니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영혼도 이단 신천지로부터 또 다른 이단으로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통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비단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천지에 미혹이 되면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사람들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특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과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그들 용어로 뭘 하느냐 하면은 섭외라 그럽니다. 섭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섭외라는 용어와 신천지인이 알고 있는 섭외라는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천지인은 어떨 때 섭외라는 용어를 쓰느냐? 정통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걸 두고 사귐을 갖고 신뢰를 형성하는 그 관계를 두고 그들은 섭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섭외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여러분과 접촉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거짓말에 아주 능하다는 거. 여러분 거짓말 잘하십니까? 거짓말 잘하시냐고요.
잘 못하시죠? 가끔 하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만약에 신천지에 미혹이 되면 그럼 거짓말을 평소에 잘 안 하셨잖아요. 신앙인이 양심이 있지 십계명에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그 신앙인이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미혹이 됐어요. 그럼 넘어가자마자 거짓말을 아주 잘할까요? 그거는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잘 못해요.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포섭 못하고 그들 영으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미혹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잘 아는 전에 사귐이 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집사님 사실 나 성경 공부하고 신천지로 갔어. 공부해보니 너무 좋더라고. 집사님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가실까요? 아무도 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포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는 이해를 시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바로 모략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략을 사용하라 주셨다. 모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모략으로 싸우라 하지 않느냐? 그 모략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다.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해야 될 하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자, 이렇게 말하면 잘 설득이 안 되니까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와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와라 순결하라. 겉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속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뭐냐?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로 거짓말을 잘했죠. 그게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검은색 거짓말이 있고 하얀색 거짓말이 있어요. 그 하얀색 거짓말이 뭐냐? 모략, 복술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이걸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장로교인에게는 장로교인처럼 감리교인에게는 감리교인처럼 그들의 색깔 그들의 모양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내리 속에는 신천지인의 이 생각 속에는 모략 이런 단어로 인지가 돼 있어요. 거짓말 악한다 거짓말 악한 것 이렇게 인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략 이런 단어로 그들이 인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직접 하게끔 훈련을 연습을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천지는 연기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탤런트처럼 연기에 아주 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연속극 보시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죠. 그 연기자 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죠?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연기에 아주 탁월합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깨주셔야 여러분이 사이비단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연기를 각본에 의해서 대본에 의해서 늘 연습합니다. 아침에 딱 교회 집합하는 일이 뭐냐? 포교하기 전에 먼저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컨셉을 정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 컨셉을 정해요. 그 컨셉 따라 대본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피드백 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가서 말을 걸고 어떻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얻을 것이냐.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접촉할 것이냐?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기독교 서점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전화번호를 딸 것이냐? 핸드폰 빌려달라고 그러죠. 자기 핸드폰 잃어버렸으니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그럼 다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세요? 거기다가 자기 번호 찍는 거예요. 전화번호 그렇게 따는 겁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핸드폰 다행히 찾았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차 한 잔 사고 싶다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섭외 컨셉을 정해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으십시오. 신천지인들은 뭐에 능하다고요? 거짓말과 뭐요? 연기력.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하다가 딱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부르시겠죠. 아, 집사님 혹시 신천지 가서 공부한 적 있으세요? 그럼 공부를 했다 그럴까요? 뭐에 들어가느냐? 거짓말, 연기에 들어갑니다. 저 신천지 공부 한 적도 없다고. 근데 다행히 그 신천지 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봤어? 제보자가 있어. 아, 그리고 며칠 날 거기 가서 공부했는 걸 누가 봤다는데 거짓말 하십니까? 이러면 말이 싹 바뀝니다. 아, 그때요.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아, 간 적도 없다더니만 또 말을 바꿔서 한 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자기 억울하다고, 신천지인으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전혀 해결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출교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천지 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웃교회로 갑니다. 이웃교회로.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다녔던, 사귐을 가졌던 그 교회, 자기가 출교당한 그 교회의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쫓겨난 것을 알게끔. 신천지인으로 출교당했으면 신천지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웃교회 가냐 이거죠. 성도님들은 누구 편일 것 같습니까? 교회 편, 목사님 편일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같은 구역 식구들 편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생사람 잡았다고 막 이렇게 편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속은 거냐? 그들의 연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은 추수꾼 활동하다가 발각이 되면 절대적으로 신천지 교회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이웃교회 가게끔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신천지에 미혹이 되면 신천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 딱 미혹했잖아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다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 하는 일이 뭐냐? 한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상, 개인 신상을 다 파악을 합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친구든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이건 그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상을 다 파악합니다. 이름부터 해서 나이부터 해서 성격부터 해서 혈액형까지. 왜? 신천지는 혈액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걸어오는 멘트가 다 다르고 포섭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A형이냐 B형이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MBTI나 애니어그램 기질 검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요. 접촉하는 사람도 다르고 걸어오는 멘트도 다 다릅니다. 상담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모든 취미, 또 기도 제목, 가정의 어려움,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 교회에서 갈등,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 추수꾼들이 3명에서 4명이 한 팀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나눕니다. 얻은 정보를 다 나눠요. 그 신상을 다 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길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그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해가지고 마치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처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사무실에서, 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계획적인 만남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인상도 좋아. 신천지는 인상 좋습니다. 제가 인상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미지 메이킹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호와 증인만큼 인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좋다거나 또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을 만났어. 전화번호 주고받고 막 좀 사귐을 가졌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내 개인 정보를 얘기한 일도 없는데 마치 내 사생활을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위로해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도 나한테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식당에서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만났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신천지 추수꾼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 신천지 추수꾼들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마치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에 대한 이런 상세한 정보를, 내 신앙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 어떤 성격에 대한 이런 정보를 넘겨준 사람은 누굴까?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교우 중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포교법은 철저히 간계 전도입니다. 간계 전도. 가족, 친인척, 친인척이 지방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도 강주에 있는 신천지 추수꾼에게 자기 가족, 친척에 대한 정보만 주면 알아서 다 포섭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어도 정보만 주면 다 포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신천지에 포섭이 됐을까? 그리고 내 정보를 넘겨줬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대전에 있는 아들이 3년 전에 신천지에 미혹이 돼서 분당에 있는 자기 집에 어머니를 포섭하려고 분당에 있는 신천지 추수꾼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대전에 대학교를 다니던 자매가 신천지에 포섭이 돼가지고 포항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포섭하기 위해서 포항에 있는 신천지 추수꾼에게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접근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누군지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 3-4명이 조가 돼서 이게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가 접근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접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아주 약한, 유약한 사람의 컨셉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집사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에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데 요즘 쉬고 있대. 내 말은 안 먹히는데 집사님은 먹힐 것 같아. 집사님이 좀 전도해줘. 이렇게 누군가의 의뢰를 받았다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럼 그 사람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쨌든 꿈의 교회를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그들은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해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나에게 다가와서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친분을 형성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각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한 신천지 추수꾼은 아닐까? 이 생각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자, 둘이 같이 밥도 먹고 또 등산도 가고 또 무슨 영화도 보고 이렇게 친분 형성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선교사를 소개받았어.
목사님을 소개받고 전도사님을 소개받고 은사받은 사람을 소개받았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한국엔 어쩐 일이세요? 이게 연기. 그러면 선교사왈, 아이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들어왔다고.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 평안하셨냐고. 그럼요, 잘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교사님, 그럼 시간 되실 때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시라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선교사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 선교사님 누구냐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침체돼 있고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까지 다운됐는데 이 선교사님 기도 한번 받고 내가 회복됐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저분 말씀에 지혜의 은사도 있고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분 대단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내가 식사 대접할 때 집사님 같이 만나자고. 그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그럼 왠지 만나고 싶지 않나요? 왠지 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나요? 내 가정의 문제 한번 도움받고 싶지 않나요? 더군다나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컨셉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3자를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이름으로, 또 성경 통독하자는 모임으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모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두 사람의 관계가 세 사람의 관계로. 물론 이 사람도 처음 이런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큐티나 이런 성경 통독에 참석하는 것처럼 컨셉을 정해서 이렇게 소그룹의 모임을 갖는 것을 두고 뭘 하느냐, 이게 바로 섭의 다음 단계인 복음방 단계입니다. 이 복음방은 뭐냐,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교사, 목사, 전도사를 통해서, 은사 받으신 분을 통해서. 집이나 사무실이나 무슨 선교원이나 카페에서나 공원에서나 어디서든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신앙의 모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안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합니다. 교회 밖에서. 요걸 뭐라고요? 요걸 뭐라 한다고요? 복음방. 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거예요. 첫째, 그렇죠? 비밀리에 하자는 거. 꼭 이 얘기합니다. 비밀리에 하자고. 그럼 그냥 비밀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아, 좋은 모임이 있는데 비밀리에 하자 그러면 의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심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천국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야 보화 발견했다 하고 자랑하라고 가르쳤냐 이거죠. 보화를 발견하면 뭐하냐? 숨겨두고 이게 뭐냐? 그들 용어로 입막음이에요. 입막음. 비밀을 지키라는 거.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을 때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숨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우리 같이 선교사님 배우는 이 말씀이 천국의 보화 같은 진주 같은 말씀인데 이거 내 것이 되기 전에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 가서 배우라겠냐 이거죠. 당연히 반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이 되기 전에 빼앗긴다고. 그래서 철저히 비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할지니라.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가족에게도 뭐 입을 철저히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그들이 오용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그들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어디라고 의심합니까? 신천지라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의심할까봐 그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부하자 그러면 아우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위험한데 이런 말 하면 아 집사님 혹시 사이비단 신천지 때문에 그러냐고. 죄송한데 신천지인으로 보이냐고. 신천지 빠지면 큰일 나고 가정이 다 깨지고 뭐하고 막 신천지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신천지도 능히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두 번째 복음방의 특징은 반드시 3자와 매칭을 시킨다는 것. 자기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은 식당에서 한 사람은 길에서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다 신천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이 사람, 저 사람, 여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는 코드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뭐로 인도하느냐? 성경 공부, 복음방으로 인도하는데 이 정도 갔으면 그때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전에는 혹시 했는데 혹시가 아니고 이게 역시구나, 역시. 내가 혹시 했는데 역시 이게 신천지 포교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들어가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복음방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맛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자, 근데 너무 크게 막 다르게 하지 않고 아주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의 깊이 맛을 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센터라는 단계로 사람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고 있다가 멘트맨으로 하고 있다가 센터에 넘겨줄 때는 이런 식의 컨셉도 그들이 사용합니다. 선교사가 어느 날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집사님 너무 말씀들을 사모하시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다시 선교지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 바람잡이가 가만 안 있죠. 바람잡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이제 겨우 말씀에 눈을 좀 뜰라 그러는데 이제 맛을 겨우 봤는데 저희들 그냥 두시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누가 양육해줘요. 이렇게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이 지역에 집사님들처럼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신 분이 많이 계셔서 뜻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곳에 센터 하나를 건립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와서 센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도 응답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합격된 사람만 받아줍니다. 제가 특별히 거기 관계자한테 말씀을 잘 들여놨으니까 가서 면접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면접 보러 가요. 둘 다 이렇게. 가면 이제 전도사, 강사 이들이 면접을 봅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요. 여기 복음방에서 배웠던 거 물어봐요. 그리고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진짜 어렵게 합격을 시켜줍니다. 어렵게.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선교사인 부탁이 워낙 완고해서 합격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합격되면 더 잘 배우더라고요. 어렵게 합격시켜주면 더 잘 배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정규 과정을 배웁니다. 면접 통과하면 정규 과정은 뭐냐? 주 4회 월하 목금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센터에. 센터는 어떤 곳이냐? 학교처럼 강의실입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고요. 앞에 이런 대형 칠판이 있습니다. 강사가 일일이 서판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보통 과정이 6개월에서 8개월 진행이 됩니다.
월화목금 주 4회 수업이 있지만 수요일 토요일은 특강이나 보강을 통해서 평일에 빠진 사람 특강이나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가정을 교재는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필기는 하게 합니다. 쉬는 시간에. 초등, 중등, 고등 과정 나눠서 가르치는데 초등에서는 주로 성경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비유풀이, 영적인 말씀의 짝 이런 걸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제목이 이런 겁니다. 선악구분, 성경개론,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신앙인의 사묘소, 지식, 믿음, 행함, 비유한 씨반 나무새, 가지 잎사귀 열매, 그릇 누룩 가마, 저울 향로, 비유한 짐승, 머리 뿔 꼬리, 비유한 물샘강,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삼, 산, 섬, 생물, 바람, 인, 나팔, 천지 해달별, 이런 주제로 영적인 천지의 달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머리 뿔 꼬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이런 것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거 할 때 항상 고등, 요한계시록을 아주 강조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은비한 비밀이 들어있다.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이거는 비서다. 여기에는 성경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해답이 여기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아주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중등에서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언서를 장별로 가르칩니다. 장별로. 고등은 역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전장 한절 한절을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교재비라는 명목을 받기도 하고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받는데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습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뇌가 되면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변질됩니다. 여기서는. 거의 초등 후반부에는 다 신천지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예요. 구원관도 바뀌고 신앙관도 바뀌고 성경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세뇌된 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전성도를 모아놓고 아주 성대한 수료식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교주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영광스럽게 보게 됩니다.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300문제 중에 반드시 90점을 맞아야 됩니다. 성경구절 다 외워야 되고요. 이 초등, 중등, 고등 과정 중에 배운 것들 다 뜻을 다 암기 있어야 되고 구절을 다 웬만한 건 암송해야 됩니다. 점수 못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반드시 미혹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반드시 보금방이나 센터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 미혹할까요? 그들 입장에 전도할까요? 누굴 제일 먼저 전도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쉬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다 믿으시죠? 아, 여러분 수상하면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순천에 갔는데요. 남편은 장로님이셔요. 그 교회.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세요. 아내가 권사님이셔요. 이 권사님이 3년 전에 신천지에 미혹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그 교회 같이 나오면서 추수받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 부인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뒤로는 새 가정이나 신천지로 미혹에 갔어요. 내 가정제 포교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여러분? 남편 장로님. 이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런 식의 어떤 접촉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수료를 하고 어디 가느냐? 비로소 신천지 교회에 가서 예배라는 걸 신천지식으로 드리고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신천지 가려면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돼요. 어느 날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가는 교회에 한번 가고 싶어서 이번 주는 당신 섬기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인상이 바뀌면서 아 우리 교회는 바로 못 오는데 우리 교회 오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그 100% 신천지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섬길 때 바로 오셨어요? 성경 공부 거쳐서 오셨어요? 신천지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알 만큼 뭔가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새신자 교육을 받습니다. 두 달 진행하기도 하지만 월화목금 월화목금에서 2주나 3주 안에 끝내기도 합니다. 하루 2시간씩에서. 그리고 추수교육을 합니다. 추수교육이 뭐냐? 보세요. 이 사람 포섭됐어요? 생각과 마음은 신천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고 미혹의 교리 듣고 이미 신천지인이 됐어요. 생각과 마음은. 그러나 몸은 육체는 어디 있느냐? 여전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대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로? 추수꾼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에는 다 빼냈어요. 다 교회에서 미혹되면 다 빼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로는 다 교회에 심어놓습니다. 이 사람만큼 그 교회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신천지 전문 추수꾼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고정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고정 추수꾼. 고정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숨겨놓고 정보만 다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불평불만이 많다, 막 불평불만 얘기한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늘 반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누구하고 되게 싸워서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켓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굳센 영혼일 리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고정 추수꾼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일련의 교육들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방 교사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복음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양육합니다. 보통 40일 교육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일을 훈련합니다. 섭외하는 방법, 섭외하는 방법, 사람 어떻게 섭외할 거냐,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아니면 성경책 읽는 사람, 식기도 하는 사람, 뭐 넘어지면 주여하는 사람, 다 신천, 그 사람 신천지인이 볼 때는 다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만 하니까. 여러분 신천지인은 불신자 포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3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길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곡식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제밭 누구 밭이냐? 예수님 밭이다. 그럼 밭을 해석하기를 36절부터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밭을 세상에 했을 때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그들이 오해를 했느냐, 신천지가 바로 예수님 밭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뿌려진 복음이 전해진 교회라고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다는 해석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추수 때에는 밭에서 곡간으로, 그 곡간이 어디냐, 자기들 시온산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곡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추수꾼의 사명이 뭐냐, 밭에 가서 알곡만 빼내오는 거. 그러니까 어디 와서 빼내느냐, 교회 와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빼내가서 신천지에 미혹하는 것을 알곡을 곡간에 담았다고 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추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이라 믿고 여기 와서 포섭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빼내가는 게 양심의 거리낌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타켓이 어디냐? 오로지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는 계속 전도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추수꾼들을 계속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전도에 오는 것처럼 끌어들여서 나중에 무리가 많이 되면 목자와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허물을 들추어내고 없는 것 지어내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불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회를 접수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하려는 이런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신천지입니다. 그걸 그들은 사넘기기 전술, 사넘기기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방은요, 자격이 있어 가르칩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피치를 할 수 있어요. 스피치하는 방법, 뭐 섭외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복음방 교사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교육도 합니다. 때때로 정신교육. 정신교육의 핵심은 뭐냐? 오로지 그 교주 한 사람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 정신 체력 훈련도 있습니다. 해병대 훈련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체육복 입으라 그러고 운동장 가서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순 이렇게 시킵니다. 그거 하면서도 그들은 순교자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비태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무박 3일로 하루 한 끼만 먹이고 잠도 안 재우면서 세뇌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사람들을 신천지의 명령에 100% 복종하게끔 기계적인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다시 포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섭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충 그들의 시스템이 그려지십니까? 아, 이런 노종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서는 눈 떠셔야죠. 그래도 모르고 아는 사람 소개로 모르고 가서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갔을 때는 눈을 뜨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난 절대로 안 가는 겁니다. 나는 그럼 다행이지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난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해주는데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장이 안 좋아. 그래서 포교하는 사람이 신천지인들이 자기 콩팥을 떼어주겠다고. 여러분 그들이 한 사람 포교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작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 것 떼어준다는데 그 사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 해도 믿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그들이 신뢰감을 주면서 포섭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섭외와 이 섭외와 그리고 복음방과 센터와 교회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제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섭외를 하는지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방과 센터와 교회에서 도대체 신천지는 뭘 가르치는지 그들의 핵심 교리를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외하는 방법은 뭐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진화합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이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많이 썼던 것이 뭐냐 하면 많이 썼던 것이 설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기 위해 설문지를 많이 썼습니다. 우울증 테스트, 도형 그리기, 설문지 이런 거 합니다. MBTI 애니어그램, 넷북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종이 설문지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기질 검사해 주는 거예요. 기질 검사. 커피 설문지도 했습니다. 커피 설문지. 카페 베네를 마시냐, 스타벅스를 마시냐.
어떤 커피를 좋아하냐 이거죠. 뭐가 입맛에 맞냐 이거죠. 자녀 독서 지도를 위한 설문지. 자녀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뭐 독도 설문지도 했고요. 신종플루 설문지. 아주 다양한 설문지를 합니다. 그들이 설문지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설문지지만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설문지 밑에 가면 종교가 뭐냐? 종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뭐냐?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설문지를 내놓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 기질 검사 같은 것은 나중에 결과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문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무료로 영화를 보여준다 가지 마세요. 신천지가 영화관 빌려서 사람들에게 영화 보여주면서 포섭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 공짜 준다고 하지 마세요. 뭐 공짜 준다고. 공짜 양잿물도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신천지가 무료 성경신학, 이 무료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무료하니까 다 그냥 무료신학, 아 그럼 내가 돈 안 내고 신학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갔다가 저처럼 코 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문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이요, 학생증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어느 언학 대학 다닌다고, 그 대학 다니는 거 맞아요. 논문을 위해서, 레포트 제출을 위해서 의식조차 나왔다고 버젓이 모건대에 가서 설문지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모건대에 가니까 게시판에 알바생, 선교사 도우미 알바생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시급 5천 원 준다 하면서 두뇌 서적 개발을 위한 알바생 모집 이런 것도 광고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받고 그중에 몇 사람 타켓 삼아서 불러가지고 MBTI 하면서 신천지 보건방으로 연결하는 게 지금 그들이 써먹었던 방법들입니다. 대학가 내에서. 그 다음에 대학가에 있는 위장 동아리들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대학가 동아리방을 할 수만 있으면 삽니다. 살 수 없는 동아리방은 가입해서 리더자가 되고 팀장이 돼서 새내기들, 신입생들, 갓 입학하는 대학교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보 준다 그러면서 교수님에 대한 정보, 무슨 학점에 대한 유리한 정보 이런 걸 준다 그러면서 새내기들을 포섭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포섭하기도 하고. 신천지가 물론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도 미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동아리 같지 않는 것들도 그들이 활용을 합니다. 헌혈 동아리 RCY, 맛집 동아리 맛동산 이런 동아리 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 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 도움 닫기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또 자원봉사 단체 만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친척들 교회 대학 청년들 여러분 각 대학에 꼭 동아리방 조심하라고. 그리고 교회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동아리, 그리고 확인된 동아리라도 그 안에 신천지인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CCC 같은 데 아주 가입해놓고 거기서 활동을 한다니까요. 신천지인들이 포섭하려고. CCC는 다 인정받은 동아리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가 선교단체 아닙니까. 거기 가입해서 신천지인들이 후배들을 포섭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가 만든 위장교회들, 이 센터라는 것이 지역마다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신천지 센터다 위치다 아니다 보니까 소문나다 보니까 신천지가 위장교회를 소규모로 만듭니다. 대형교회는 못 만들고요. 소규모로 위장교회를 만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온누리교회, 생명샘교회, 호반교회, 열린문교회 이런 간판을, 또 정통교단의 마크까지 달아가면서 그들이 위장교회를 차려놓고 목사, 전도사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그들이 포섭을 하는 거예요. 심령회복 세미나, 성경역사 세미나, 은사 세미나, 찬양 세미나 이런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접촉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미혹 대물로 인해서 다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가족 간에 신천지로 인해 갈등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신천지 가지 말라고 다 가족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천지 빠진 가족이 이렇게 유도합니다. 당신이 내가 신천지 이단에 간다고 자꾸 핍박하고
싫어하니까 나 이번 주부터 안 갈 테니까 그 대신에 그럼 내가 장로 교단 중에서 주변에 말씀 좋은 교회 내가 선택하면 같이 섬기겠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신천지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위장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신천지 교회 안 가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답습합니다. 주보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 갖고 와서 이 교회는 뭐 교회가 커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안 되고 여기 너무 개척교회라서 안 되고 막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핑계 대면서 어느 날 신천지 위장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주보 가져옵니다. 드디어 말씀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유도하는 거예요. 가족 포교하는데 그렇게 위장교회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위장 기도원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사, 방언 이런 거 그들이 활용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가 만든 위장 자원 봉사 단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불우유 돕기를 하고요. 북한 어린이 돕기를 하고요. 독거노인 돕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봉사단체는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까지 해놓고 합니다. 서울 경기권은 사단법인 만남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신천지가 만든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가 서울에 크게 났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9시 뉴스에 여러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 왕자가 여기 기부도 하고 이 신천지 이 자원봉사단체 기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쓰라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패도 뭐 또 나아가 표창장도 받고 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신문인 아름다운 신천지 이런 데다가 자원봉사하는 활동을 다 기사 실어가지고 자기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믿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신천지가 만든 위장 문화단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화단체를 통해서 뭐 POP를 가르치고 무슨 악기를 가르치고 영어 성경 가르치고 무슨 일어를 가르치고 또 세미나도 합니다. 세미나, 건강 세미나, 아침 세미나, 자녀와의 대화법을 주제로 세미나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부모 역할 이런 주제로 강연하기도 하고 또 평생 교육원을 만들어서 역시 미술 심리 과정 개설해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포섭 활동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게 정형화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 복음방에서부터 센터와 교회에서 도대체 신천지가 뭘 가르칠까? 신천지 그들의 핵심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혹시 호기심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막 신천지 미혹이 하도 많이 되니까 자기가 가서 한번 분별해 보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미혹되면 여러분 신천지 간 거 알게 되면 가족 미혹된 가족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신천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당신이 한 번만 들어보고 당신이 분별해서 아니라 그러면 나도 신천지 안 나갈게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가서 분별해가지고 당신 빼내올 거야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러 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고 달려들면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교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신천지 핵심 교리를 딱 그 호기심 때문에 가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 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딱 세 가지. 복음방이든 센터든 교회든 가르치는 건 딱 이 세 가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뭐냐? 실상교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상교리. 실상교리. 두 번째, 영생교리. 세 번째, 성경공부교리. 그들 용어로 비유풀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는요
이거는 그들의 중심교리입니다. 중심교리. 이건 어디 나오느냐?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끝에 나와요. 끝에 이렇게 감춰놨다가 세뇌시켜서 이렇게 딱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이거 들어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저런 거 듣고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 막 얘기해드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저 생긴 건 멀쩡히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황당한 얘기 듣고 14년 동안 종로로 됐을까? 뭐 이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게 황당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접촉하는 교리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미혹교리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자 여러분의 지각을 망가뜨리는 바로 접촉점입니다. 여러분은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그들의 성경 공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자,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실상교리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실상교리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 곧 이것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약속을 두고 그들은 실상, 실상, 실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초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재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들이 성경을 보는 일종의 논리입니다. 논리, 틀이에 틀. 자, 그러면서 구약은 결국 누가 올 것을 예언했느냐?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 보니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더니만 정말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거다 하면서 정말 나귀 새끼 타셨고 애굽으로 아들을 부른다 하더니만 역시 애굽으로 피하셨고 이렇게 말씀의 짝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도 역시 약속이 이해했는데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이 신약의 약속 중에 핵심이 뭐냐? 이긴 자라는 거,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구냐? 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별이 나타나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짐으로 이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 배도한 사건 후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음녀 용의 조직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멸망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이 짐승과 싸워 이긴 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나타나 보니까 이 일곱 별, 계시록에 약속된 일곱 별은 실상으로 나타나 보니까 누구냐? 1966년도 경기도 과천에서 장막 성전을 이끌었던 교주 유재열이가 바로 배도자라는 일곱 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김창도, 정창래, 김영애, 백만봉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일곱 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약속대로 나타났는데 누구냐? 바로 탁성화 목사님, 오평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 증인 감람나무 보혜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신약은 이 사람을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실상교리의 핵심입니다. 들어보니까 황당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당하다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만희 씨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곳에 14만 4천 명이라는 실제 수를 채우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라와 재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위에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모이는데 이들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어디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당연히 14만 4천 실제 수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의 실제 수가 차게 되면
지금 8만 5,500명이에요. 올해 목표가 16만 명이에요. 다 차겠죠? 그들의 이제 계획대로는 차겠죠, 그죠? 그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차기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베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디 신천지로 온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은 이 씨하고 한 몸이 되고 신천지 모인 사람들은 순교자의 영혼과 한 몸이 돼서 하나 돼서 이걸 두고 그들은 신인합일, 첫째 부활, 영적인 결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이들의 육체가 안 썩을 몸으로 변화되고 안 죽을 몸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는 게 그들의 영생교리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육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거기 걸었습니다.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는 기꺼이 사직서도 쓰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대학생들은 학업을 가감히 포기합니다. 부모의 반대로 신천지 못 나가게 되면 가감히 그들은 가출을 결행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신천지 가는 걸 극구 반대하면 그들은 이혼을 해서라도 가정을 깨서라도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미워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싫어서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들어가야, 이 수에 들어가야 자기를 지금은 핍박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힘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살리기 위해서. 자, 제가 두 가지 그들의 중심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니 이거 듣고 따라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 누가 와서 여러분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친한 사람일지라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요한계시록이 18장까지 이루어졌어.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희 총회장님이셔. 그분을 오늘날 주여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14만 4천 속에 들어가서 순교자의 영혼과 한몸이 돼서 첫째 부활해서 안 죽을 몸으로 안 썩을 몸으로 영생할 수 있으니까 집사님 같이 가자 신천지로. 이렇게 미혹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따라가실 거예요? 당장 분별해서 당장 그 아는 사람 살려주고 싶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개 가요. 신천지단에 빠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담하실 거죠? 상담도 안 하실 거예요? 죽으라고 냅둬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에서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래 무식하게 포교하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거기서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자,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들의 성경 공부 한 부분이에요. 이런 식의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다 사이비단 신천지 식의 공부라는 거죠.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나열해가는 것은 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법입니다. 혹 여러분이 모르고 들었을지라도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라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미혹교리를 그들의 성경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자, 한번 그들식으로 한번 시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란 말은 말씀언자, 매질약자, 글서자입니다. 말로 약속한 것을 글로 남겼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글로 남긴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약속 약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할 때는 약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약속하느냐?
세상의 약속도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느냐? 여행 가기로 했느냐? 만나기로 했느냐? 밥 먹기로 했느냐? 세상의 약속도 약속을 맺을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언약서이기 때문에 약속의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대상으로 언약했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럼 약속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약속은 몇 가지 있을까요?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그때 눈치 보시는 분은 아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구약 신약은 약자로 쓰는 말이고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첫 언약 옛 언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새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자에는 친숙한데 성경적인 용어에는 조금 낯선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많이 들으신 분은 약자에 친숙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성경적인 용어에 친숙하시겠죠. 이렇게 비꼰다는 얘기죠.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은 잘 안 읽는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미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안 쓰는 것뿐이고요. 자, 첫 언약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자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육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과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게 제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성경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이비단 신천지는 미혹할 때 뭐 갖고 미혹하느냐? 성경 갖고 미혹합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읽게 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꼭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성경 갖고 강조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성경대로만 가르친다. 왜? 성경 찾아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는 건 정통도 찾고 이단도 찾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통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지 여러분. 찾는 건 인용하는 건 다 성경 인용하죠. 이단은 뭐 들고 미혹한다고요? 성경 들고 미혹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실상은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만 도용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내용 읽어보니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 것이 20장 십계명 21장 22장을 통해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23장 가니까 안식의 규례와 나아가서 이들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 가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이 성립이 됐는데 뭐로 증표를 삼았느냐? 짐승의 피로 증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다. 이게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한번 성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예언하시죠.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세울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처음 약속을 파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과 예수님 자신의 몸된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돌비에 기록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 신비에 기록합니다. 자,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최후의 만찬, 유월절 저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사례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사례하시면서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피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새로운 약속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피가 귀한 것처럼 그 새 언약, 약속이 귀하고 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 가서 저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몇 분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미혹교리입니다. 제가 미혹할게요 이러면서도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미혹하겠습니다. 이게 신천지 미혹교리입니다. 이런 식의 성경을 가르칩니다고 한 거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절대로 그들은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이런 성경 공부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성경관을, 지각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 교리의 모순점, 반증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밤을 새서도 다 못합니다. 왜? 그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마치 수학 공식에 대비해서 답을 내듯이, 영어 단어를 풀이하듯이, 국어 낱말 뜻을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걸 나열하자면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여러분 성구 중심, 단어 중심으로 하시면 반드시 사이비단의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구 중심,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찾겠습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씨는 뭐다, 밭은 뭐다, 나무는 뭐다,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그게 바로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을 대단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문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문맥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을 반드시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언어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 그래서 원어가 중요합니다.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 문맥적인 상황, 문맥을 보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문맥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눈만 가지셔도 충분히 사이비단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신천지인 계십니까? 그분은 가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의 영혼을 제가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신천지인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있어봤지 않습니까? 영육이 피폐해지는 생활을 14년 동안 해본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이만희씨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다못해 그분이 연속곡을 뭘 좋아하는지 더 잘 압니다.
혹시 신천지인이 계시면 제가 딴 얘기는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할 테니까 왜 그들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하고 검증해 보시고 그래도 맞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나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 알아보는 그 시간을 한 번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오늘 나를 세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인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문자 주십시오. 제가 안 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6천년 만에 계시받아서 그 성경을 풀어간다고 신천지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확인하고 검증해보니까 6천년 만에 계시받은 게 아니라 박태선 전도관 10년 세월을 배웠습니다. 유재열 장막성전 2년 이상을 배웠습니다. 비우풀이 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경득이라는 자칭 실로 구원자한테도 배웠고요, 백만봉이라는 자칭 보혜사한테도 2년 이상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많은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걸 짜집기해서 도용하고 모방해서 가르치는 거지 절대로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가 다 도용하고 모방한 거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혹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수상하면 꼭 신고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한테 뭐 하면요? 아, 간첩 아무나 그냥 신고하지 않잖아요. 수상하면 신고하듯이 혹시 수상하면 꼭 신고해 주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고요. 또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목자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비단의 교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도 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 그런 욕심을 품지 마시고 꼭 목사님한테 상담하시고 교회가 검증하고 확인한 그 내용 외에는 절대로 누굴 따라가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 받으신 기도도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있잖아, 교회. 그래서 건강한 신앙 교회에서 잘 지키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